안녕하세요. 부서져라 수학입니다. 오늘은 이 아니라 제가 아까 전에 영상을 올렸잖아요. 버블티 이거. 근데 이거 말고 얘는 컵에다가 레진을 넣은 거고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영상을 찍다가 배터리가 끊겨서 저장도 못하고 바로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얘는 플라스틱 점토로 예전에 만들어 놓은 컵이에요. 얘로 오유마루로 물들을 떴어요. 그래서 여기에 타피오카 이거 버블 있잖아요. 얘를 저는 플라스틱 아니 얘 뭐야 이거 폴리머 클레이 검정색으로 만들어졌고 풀점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천점으로 해도 상관없고 하여튼 버블 만들고 레진에 색깔 섞어서 넣어줬거든요. 네, 여기까지 했는데 끊겨가지고 정말 당황스러운. 그리고 이제 위에 뚜껑을 만들어줄 거예요. 플라스틱 점토로 뚜껑을 만들어줄게요. 얘는 흰색 그거 염색한 플라스틱 점토예요. 근데 이거 오유마루 뜰때 색깔을 투명색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에 기포가 생겼을 때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얘는 그 위에 뚜껑 만들어 줄 건데 이거 출처는 외국 분이에요. 이걸로 한번 대볼까? 요거 여기 위에 윗부분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를 원형으로 어떻게 만들지? 얘보다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잘라주고 올게요. 그래 이제 뭐지? 그 잘라가지고 그냥 동글동글하게 말아서 다시 눌렀어요. 그런 다음에 우선 얘좀 넣고 올게요. 커팅 툴로 여기를 모양을 좀 내줄 거예요. 이거 버블티 만드는, 음료 만드는 거는 녹차마 버블티 영상에서 보시면 될 거예요. 궁금하시면. 아, 하필 그게 끊겨가지고. 근데 타피오카야 뭐 그냥 동글동글하게 말아가지고 넣고 레진도 색깔만 섞으면 되니까. 아, 저는 쉐이크 해가지고 그거도 넣었어요. 생모래. 그리고 모양이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동그라미 선 그어서 그 외국분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안에도 동그라미 만든 다음에 빨대 꽂을 자리를 이렇게 구멍을 내준 다음에 빨대를 꽂아줄게요. 얘도 플라스틱 점토로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굵은 것 같기도 하고. 됐다. 그리고 이제 말려서 얘 레진도 말리고 플라스틱 점토도 말려서 두 개를 그냥 목공풀이나 그런 걸로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흰색 물감을 섞었는데 흰색으로 말릴지 모르겠네. 이렇게 됐고요. 아, 자 끊겨가지고 너무 아쉽다. 이대로 이거를 여기에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버블티라고 하면은 얘를 여기에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렇게. 다예요. 그럼 다들 안녕.